이남의 상상된 경기. 노동시계, 수박을 들고 산으로 가다. 여섯 개의 수박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어요. 시원한 수박이 산처럼 엄청 크죠? 하늘을 향해 치솟은 수박 산을 상상케 하네요.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으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해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잖아요? 수박산을 날아볼까? 수박산 먹으러 나도 한 입. 냠! 오! 우크! 맛있는 걸? 시원해 시원해 날아갈 것 같아. 슝슝 한 입 더. 냠! 참고로 이 의상은 아이들에게 딱 맞답니다. 프로젝트 설치 작품이에요. 제목은 물환성이. 만물은 바뀌고 별은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일은 언제나 변화하죠.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다 보면 두려움은 곧 내 편이 될 것이다. 이 수많은 볼풀은 연못 속에 드리운 한가로운 구름이에요. 김 다영의 디자인. 전구 안에 귀여운 캐릭터와 인형이 있어요. 전구는 어두운 공간을 밝게 비추는데요. 이 공간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백열 전구 안은 상상의 세계로 가득 차 있네요. 환상적인 동화 속의 세계인 것 같아요. 컬러풀한 색상들이 반짝반짝, 귀여운 미니어처 세계. 윤민섭의 템테이션. 연필로 드로잉 모두 해보셨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공간은 드로잉이 종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부피가 없는데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면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플라스틱 막대로 드로잉의 느낌을 설치했어요. 나무, 숲, 동물들이 있네요. 어린아이가 사과를 따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벽 쪽에 비친 그림자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역사가는 진실로 허구를 구성하고 예술가는 허구로 진실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득한 예술의 아름다움이 현실 공간에서 부유하기를. 황선태의 빛이 드는 공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전의 빗살. 공간의 환영을 만들어냄으로써 편안한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고요하고 인기척이 없는 공간의 창밖의 풍경. 여러분 안녕? 나는 몸을 자유자재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루티예요. 이 공간은 김혜인의 과일을 과일.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예술인가요? 이쪽에서는 제가 뛰는 만큼 와우! 과일이 떨어져요. 신나게 슝슝슝 뛰면 과일들이 우르르 떨어지네요. 우리 악수나 할까요? 흔들흔들. 안녕. 나니 루티야. 손이 아주 큰 루티야. 네 이름은 뭐니? 김진의 핑크는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핑크가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핑크색은 욕망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넘쳐나지만 사실은 실체는 아무것도 없죠. 로티가 없다가 있다. 아트놈의 애플 도그. 통통 튀는 색깔의 캐릭터네요. 이쪽 공간은 극사실주의 그림들이 걸려있어요. 아주 정교하죠? 물방울까지 아주 정교하게 묘사되었어요. 과일 자체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표현했네요. 신비로운 매력이 느껴져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보는 각도에 따라 어떤 물체는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물체로 변경이 되기도 해요. 신기하죠? 로티와 함께하는 미술관 투어 어땠나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